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뭐할 거냐면 레미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려운 것도 같고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아파요. 여러분 어렵고 아픈 동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약간 레미식과 잘 어울리게 옷을 입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서 일단 해보면은 왼발 걸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 위에 올라가서 할 거예요. 이게 레미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작? 아파! 이런 동작인데요. 여러분 이 동작은 되게 아파요.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오금 그리고 여기 발목 부분 여기가 아픈데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픈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냥 참자. 이걸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동작이 오른발 오금을 걸 수도 있고 왼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편한 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동작을 일단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오금 걸기를 할 건데 어떻게 오금을 걸어야 되냐면 오금 거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짱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는 오금이 있고 턴 아웃해서 이렇게 거는 오금이 있는데 2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쉬우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비교를 하면 턴 아웃해서 거는 오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근데 여러분 몽실쌤이 알려주면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쏙쏙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왼발을 지금 이렇게 걸 건데 턴아웃을 해서 걸 거란 말이에요. 이 턴아웃을 해서 거는 오금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턴아웃을 턴아웃을 잘 못 하잖아요. 잘 못 하고 그리고 잘 한다고 해도 이런 오금 걸기를 할 때 특히 렛미스 탈 때는 이 엉덩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을 거니 왼쪽에 있을 거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오금을 걸러 갔다가 가느라고 엉덩이를 지금 오른쪽으로 보내놨잖아요 여러분. 보내놨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 오금 딱 걸어놓고 나서 오른 오금을 발등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오른 발목을 폴 안쪽에 뒤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앉는 건데 이거 앉을 때 이렇게 딱 조이면서 잘못 앉으면 이렇게 풀려. 이게 왜 풀리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도 알아 임마. 이거 왜 그러니까 왜 풀리냐고. 지금 안 풀리게 해달라고 지금 그거잖아요 여러분. 일단 동작 설명은 안 해줘도 아시죠 여러분? 아니죠 모르죠? 먼저 모양새부터 파악합시다. 모양새 1번 어떻게 하는지. 먼저 왼발을 턴아웃을 해서 오금을 건다. 그 다음에 왼손은 위에 있고 오른손은 밑에 있다. 그 다음에 오른발 오금에다가 등을 감싸서 발목을 감싸서 오른 발목을 폴 뒤쪽에다가 보내가지고 앉아서 어머 하면 풀린다 하는 동작이죠. 요 동작이에요. 모양 보죠? 모양? 이거 이 모양 알려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클리어. 그 다음에 근데 왼발 오금을 잘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왼발 오금을 이렇게 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이 다리 이 길이만큼의 공간이 생겨야지 오금을 잘 걸 수 있죠?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금 걸기 편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공간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른손 밑에 잡고 왼손을 위에 잡아서 밀고 당기고 얘가 당기고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나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오늘 쉬운 동작이라고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미안합니다. 쉽지 않은 동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겨를 할 거예요. 밀고 당기고를 하는데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당겨줘야 되냐면 내 지금 이 다리 길이만큼은 당겨줘야 돼. 오금이 안 풀리고 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러려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아야지 더 많이 밀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았어. 그럼 반 토막밖에 못 밀죠.
여기를 눌러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도 밀 수 있죠. 그러면 두 배로 길어지죠. 이러면 더 쉬울 텐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그만큼의 공간을 더 반토막 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뭘로 만들어줘? 엉덩이 밀어가지고 엉덩이 밀어가지고 만들어주고 엉덩이를 밀어 팔도 밀는데 손도 잡고 당기고 밀고를 있는데 몸도 움직이세요. 팔만 움직이지 말고 엉덩이도 댄스 하듯이 폴 댄스잖아. 폴 댄스 폴 피트니스네. 미안합니다. 엉덩이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를 걸어야 되니까 밀어버리라고 여러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얘네가 너무 정직 가만히 있어 너는 너 차례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몸도 적극적으로 상체 하체가 같이 찹찹찹찹찹찹찹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5분 걸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른팔 밀고 왼팔 당겨서 왼발을 착 걸었어. 나 너무 잘 걸어버렸다. 미안합니다. 설명해줘야 되는데 왜 잘난 척이야? 자 여기서 위에 떠가지고 바로 저처럼 이렇게 걸으려면은 팔 힘을 되게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고 있어야지 내가 이 상태에서 오금을 잘 맞춰가지고 걸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그게 지금 안 된다잖아. 지금 약간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내가 이렇게 한 번에 걸면 좋겠지만 잘 안 돼. 그러면은 뭐가 도와줄게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엉덩이 계속 밀으라고 했고 팔 다 잡고 있고 뭐가 남았어요? 오른발 남아있죠? 오른발도 같이 좀 도와줘야 돼요. 오른발이 도와줄게요. 걸어서 내가 아이고 안 걸려 아이고 안 걸려 할 때 오른발 짚어서 꽉 걸었어 걸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오른발로 감싸서 여기 앉을 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몸이 어디 있어요? 여기 폴 기준 나 어디 있어? 나 발등 아프니까 빨리 맞춰주실래요? 여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동글뱅이 별이 다섯 개 미쳐 짜자 그으세요. 아우 아파라 그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내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 앉았는데 제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 폴이 여기 아니고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는 것은 내 궁뎅이도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걸렸던 아이가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1이 여기 있죠? 3분의 2가 여기 있죠? 여기서 내가 엉덩이가 여기 왔어. 중앙! 정직한 중앙! 그럼 거의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게 이렇게 중앙으로 오면 이 왼발 보세요. 왼발이 처음에 제기차기를 잘하고 있었어요. 내가 중앙으로 올수록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간다. 보세요. 이 다리 하고 내려가서 올라가있죠? 얘 올라가있죠? 내려가있죠? 빠지죠? 그래서 이 오금이 이렇게 거는 오금이 어려운 점이 좀 따로 놀아야 돼요. 얘를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 아이를 가지고 오면서 몸이 나도 모르게 동기화가 돼. 얘 오금 걸었어. 오금 걸고 얘가 오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 걸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걸려고 여기 있던 애가 이리 오면서 동기화돼서 내 몸이 같이 이리로 간다. 마치 쇼트트랙 경기를 내가 볼 때 나도 이렇게 기울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 걸려고 할 때 나도 얘를 자꾸 포기하게 되면서 더 옆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가면 안 돼. 얘만 오고 모든 것이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놨잖아. 다리가 왔어 하면서 봐봐요. 얘를 탁 눌렀어. 그러면 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가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아프고 부러질 것 같아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약간 몸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끌어지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완전 잘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무 발등이 아파서 미칠 것 같다 하신 분들 양말 신고 하세요. 양말 신고 좀 들어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클라이밍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손동작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막 이런 거 하셔도 되고
편향대로 예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뭐 해야 되더라? 아, 저 미안해요. 미안해 까먹었어요. 집중해 집중하라고 지금 내가 지금 혼자 유튜브 찍고 있는데 집중 못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플라임 했어요. 잡고 밀어서 다리 걸고 제 몸 위치 잘 보세요. 위치를 잘 봐. 내 몸이 어딨는지. 제 몸이 어디서 어디로 기울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내 발목 너무 아파! 허리 펴! 허리 펴! 예쁘게! 허리 펴! 저 지금 왜 이렇게 선생님이랑 썸네일 따려고. 그렇답니다. 아! 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은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막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않은데 어려워. 그런 동작 아시죠, 여러분? 이 동작 딱 봤을 때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려워. 그런 게 있다.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아, 노답이다. 저런 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고, 딱 봤는데,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더럽게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랩미스. 요거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빠져서 미끄러지는 거. 랩미스시랑 큐피드. 계속 손 못 놔. 아, 다리가 계속 미끄러져요. 하는 거. 아, 진짜 열받죠.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오른쪽. 계속 오른쪽. 얘 움직이면 안 돼. 얘 제기차기가 많이 내려가 버리면 안 돼.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나는 그냥 끝이다 생각하고 괜히 힘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다 보내놓고 너무 서 있어. 엉덩이가 지금 너무 서 있어. 너무 서있죠? 근데 이 동작이 완전히 풀썩, 약간 풀썩 앉아야 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풀썩 앉으면서 무게 중심은 내가 뒤로 뽑아내야 돼요. 뒤로. 앉으면서도 뒤로. 계속 뒤로. 신경 쓸게 진짜 많죠?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폴은 항상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를 밀고 있으면 하나를 당기고 있다. 되게 사이언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빨라서 동작 숙지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금이 계속 당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확 당기고 있어요. 그럼 뭔가 하나 밀어줘야 되는데 뭘까? 손도 놓고 있는데 뭘까? 오른발. 오른발 발등이 엄청 아프다고 했잖아요, 제가. 얘가 지금 얘 걸고 얘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 발목 이 부분이 좀 돌아가지 좀 말아줘요. 이 발목 부분 알아서들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 참 여기가 지금 얘랑 얘한테 걸려가지고 너무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지금 역할이 이 발의 역할이 발등 역할이 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밀고 있고 얘는 계속 당기고 있고 밀고 있는데다가 둘이 엉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이렇게 엉켜있어. 이렇게 있고 밑에도 못하겠다. 이렇게 있고 발등을 여기다 딱 대고 있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접으니까 당겨올 수밖에 없죠. 당겨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게 중심을 뒤로 안 실어주고 무서워서 엄마야 하면은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얘가 이렇게 당겨주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뒤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 발등이 폴을 밀어서 계속 나를 무게중심을 뒤로 가게끔 애써주게 해주고 근데 계속 모든 게 뒤로만 가면은 꽈당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꽈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꽈당이 되면 안 되니까 오금이 계속 나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얘는 얘를 감아가지고 있다고 치고 얘가 이렇게 해주고 이 자세가 굉장히 똑바로 나와서 안 되겠는데? 알겠죠, 여러분? 당기고, 얘는 밀고, 요것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뒤로. 자, 정리하면, 오른쪽 앉아. 그리고, 오금 있는 발은 당기는 역할이니까, 나 무게중심 뒤로. 오른발은 나도 모르게 밀고 있을 거예요. 신경 안 써도 얘는 밀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상황에 처해 있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얘가 빼도 박도 못해요. 얘는 이렇게 그냥 벗겨가지고 끝났어. 끝이야. 뭘 할 수가 없어.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밀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키키키.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다시.